잠깐만요. 내가 자꾸 이상한 느낌. 어떤 연가가 실리는데, 지금 어떤 연가가 실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뭔가가 탐탁치 않은 기분이고요. 뭔가 뚱한 거 있잖아, 뚱한 거. 뚱하고 탐탁치 않고 답답하고 아무 말도 하기 싫고 막 이런 연가가 자꾸 실리거든. 안녕하세요. 자, 성함, 생년월일 음력으로 아시면 음력으로 알려주실래요? 있잖아, 우리 저기 뭐야, 운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답답한 운이 사실 내가 느낄 때는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 집에 혹시 누가 이렇게 병환을 좀 앓다가 가신 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있는 분 있어요? 이렇게 좀 오래 누워 계셨다거나,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기간 내에 혹시 그런 거 이렇게 들으신 거 없어? 잘 몰라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집안에 이렇게 조금 아프신 분은 없어? 있어요? 그게 혹시 뭐 이렇게 여자분 중에 있어? 아니면 어머니? 할머니가? 여자로 나는 보이거든. 여자분으로 보이기 때문에 병환이 있다, 상문이 들었다 자꾸 그래. 이게 지금 첫 공수였거든. 근데 내가 좀 아파서 병으로 우리 앓다가 돌아가신 분이 없는지 내가 물어보는 거야. 그 기운이 많이 차고 들어오거든요, 지금. 혹시 병명을 뭐라고 얻으셨어요? 안병이야? 아니면 뭐예요? 치매로? 그럼 어디 계셔, 지금? 오, 특이하다, 그래도. 그럼 본인도 거기 같이 살아요? 아니면 따로 살고 본인은? 이게 조금 상문이 좀 많이 들어있어, 집에. 그런 기운이 조금 많이 들어는 있어요. 여자분으로 따라드는 상문의 기운이 많이 들어있어서. 근데 어머니도 힘들겠다. 어머니가 나이가 그럼 올해 몇 살이세요? 어머니도 나이가 많은데? 제가 좀 많이 막둥이라서 그럼 할머니는 얼마나 나이가 많은 거야? 여든 80이 넘으셨네. 네, 넘으신. 곧 90이실 거예요. 잠깐만요. 내가 자꾸 이상한 느낌. 이거 뭐지? 여자 기운인 것 같기도 한데. 누가 이 할머니랑, 할머니? 아니면 엄마가 됐든, 어머니나 할머니나, 어떤 연가가 실리는데, 지금 어떤 연가가 실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뭔가가 탐탁치 않은 기분이고요. 뭔가 뚱한 거 있잖아, 뚱한 거. 뚱하고 탐탁치 않고 답답하고, 아무 말도 하기 싫고, 막, 이런 연가가 자꾸 실리거든? 내가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이렇게 상문 기운이 많이 든다고 누가 돌아가시는 기운, 아픈 기운, 혹은 이게 경우의 수가 있는 거야. 누가 돌아가시는 기운이든, 좀 아픈 사람이 있는 기운이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안 좋다, 상문이 껴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운이 본인한테도 많이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이게 뭔가를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하거나, 뭔가를 도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꺾이는 운도 거기서 같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운 쪽으로 조금 내가 아까 그랬잖아, 답답한 기운이 많이 들어온다고. 그런 기운도 좀 타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심을 좀 하셔야지 되고, 따로 자리 변동이나 이동할 거는 없어. 지금은 따로 계획은 없으시고 움직이는 운도 들어와 있어. 그래서 좀 조심을 하시기는 해야지 돼. 그게 뭔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선택권이 없이 움직여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은 나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지 돼. 뭔 말인지 아시겠어? 용이라는 게잘 몰라서. 아,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는구나. 전체적으로 네. 이런 용어나 이런 거를 아예 잘 모르는구나. 뭐 본인이 그러면 나한테 궁금한 게 있을 거잖아. 물어봐요. 내가 답해줄 테니까. 아까 처음 여쭙고 싶었던 거는 가족 건강. 그래, 가족 네. 건강은 내가 처음에 얘기를 했고. 네,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 직장은 뭐제 앞으로 이제 운 그런 것도 좀 여쭙고 싶었고. 자리를 잡고 있지가 않아서 아까 이동을 말씀하셨을 때 이동운은 내가 없는 거에서 어디 들어가는 것도 이동변동운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팀장인데 과장으로 승진하는 거 이동운이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화성에 사는데 평택으로 이사 가는 거 이동운이에요. 내가 직업이 없는 무직인데 직업을 갖는 거 이동운이에요. 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이동운이라 그래. 이동운이 있다고. 이동운이 들어있고 이동운이 있다. 그러니까, 근데 그운 자체가 지금 좋지가 못하다 이 소리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 왜? 지금 그 이동운이 좋지 못한 상태 맞잖아. 이동운이 좋았으면 어디 들어가서 안정이 됐었어야 되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 본인은 그 이동운이 좋지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안 좋은 상태라고.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집안에 상문 기운도 많이 들어와. 가족 건강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말했잖아. 집안으로 잘못하면 상문 들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근데 너무 노인 마마라서 할머니가 너무 노인이라서 그러면 뒤를 잘 맑게만 해주는 게 좋은 거야. 가족들이 잘 챙겨주고 임종을 하더라도 그런 이제 뒤처리를 해준다 그러지, 그런 관리만 잘 해준다면 그런 거는 사실 문제 아니야. 누구나 가기는 가야 돼. 근데 혹시 가족끼리의 저기 뭐야 이거 모시는 과정에서 트러블이나 이런 거는 없었어? 있어요.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랑 많이 붙었어 그게? 가자. 아휴. 그래서 본인 어머니만 그러면 지금 독박인 거야? 치매노인 모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로 이거는. 나도 내가 요양을 해봐가지고 알아요. 봉양을 해서. 근데 이건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 근데 당장 올해는 좀 상문 들어는 있어. 근데 이게 한 2, 3년까지가 좀 세게 들어오거든요. 지금 그 정도 상태까지는 온 것 같대. 좀 그런 거에 있어서 저가 해야 할 그런 좀 일이나 방향이 있을까요? 사실은 본인이 해야 될 일이나 방향은 없죠. 90인 어떻게 그걸 대수대명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거는 자연의 순리에 맡기는 방법이죠 지금은. 또 오래 사셨잖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뒤를 맑게만 해주는 게 역할이 되실 것 같아. 그냥 지금 계실 때 조금 한마디를 하더라도 더 잘해주고, 뭐 물론 뭐 이거를 인지를 못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는, 그래도 아무리 치매가 있어도 어느 정도 그거는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느 정도 해주고 지금은 그런 과정으로 나는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내 첫 공수도 그거잖아. 집안에 아픈 사람, 누워있는 사람으로 누가 죽은 사람 있냐. 이게 죽어서 상문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얼마 안 남아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상담을 하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상담을 했더니 지금 이제 본인이 첫 번째 질문으로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이 부분에 관련된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순리에 맡겨라가 맞을 것 같아. 내가 이게 어느 정도 시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나는. 근데 그걸 내가 말할 수는 없거든 그거를. 근데 당장은 아니라는 거. 근데 엄마는 어때요? 어머니는 안 힘들대요? 굉장히 힘들죠. 거기다가 집에서 모신다는 거는 더 힘들어. 왜냐면 요양원에 있어도 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요양원에 모셔놓은 것도. 근데 이거 집에서 보면 지금 참 이게 그럼 몇 년 된 거예요? 사람 죽이는구나.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 어떤 조상이 실린 건지 직위를 받는 건지 우리는 우리 몸의 증상으로 나타나니까 사실 우리도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이상하게 뚱하고 탐탁지 않아 한다고 그랬잖아. 엄마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 증상이 답답하고 있잖아. 이 속에서 뭔가 끓어오르는데 이걸 뚱 참고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 그런 증상? 그게 직위를 받는 거지 우리는. 근데 그런 증상도 나는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다 이 엄마가 표현을 못하겠지. 그리고 아까 내가 공수를 준 게 처음 그랬잖아. 누가 이렇게 오래 병 안에서 알타가 갔냐고. 네. 오래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오래 병치레를 하는 상문이라 그랬거든. 네. 오래 해야 돼. 근데 지금 벌써 5년이잖아요. 한 2, 3년은 더. 그렇게 느껴져.